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민서탄도아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 고민 사연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냥 경험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꿀게요. 네, 경험담. 네,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는 분입니다. 아, 네, 한정환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글을 적어주신 민서탄도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붕어 형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 군입대전에 경험했던 백화점 주차 알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근무 시간 오프닝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엔딩 마감죠.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뭡니까? 자, 이거 잘못 적으신 거 맞죠?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잘못 적은 게 아니네. 아,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맞네.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으면 죄송합니다. 아,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오프닝조와 엔딩조로 나뉜 이유는, 백화점 폐점 시간은 오후 8시이지만, 백화점 식당과 폐점이 오후 8시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프닝조 마감조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1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식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본점이라서 저는 오오휴, 마마휴, 3주 2일을 일했습니다. 급여와 처우, 몇년 전에는 주차 알바도 정규직이 있었지만 관리팀장, 관리 주임 등의 경우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알바생이고 급여는 근무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4대 보험은 적용되고 중식하고 간식이 제공됩니다. 점심은 백화점 내 직원 식당에서 떡갈비 정식이나 감자탕도 나오고 꽤 괜찮은 편이고요. 간식은 우유하고 단팥빵이나 크라상도 주기도 하고 훌륭한 편입니다. 직원 휴게실도 있고 직원 책방도 있는데 볼만한 책도 많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자, 셋째, 주차알바는 수신호조하고 유도조가 있는데, 수신호조는 간단한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는데, 정문, 지상, 각층 센터, 램프 등의 배치가 되고, 유도조는 각 주차층에서 실제로 주차를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네 번째, VIP 고객 주차 유도는 보통 여성 주차 요원이 하고, 간혹 남자 요원이 투입되기도 하고, VIP 고객 발레 파킹 요원은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라 주차 알바하고는 무관합니다. 주차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특히 주차 알바하는 친구들을 빼빼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무하는 친구들의 나이는 모집할 때 18세에서 27세라고 하지만 20살에서 25살 사이가 제일 많았고 체격적견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수신호조의 경우 180cm 이하의 친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특성상 와이셔츠를 입어야 하고 제공되는 면바지도 사이즈가 넉넉하지 않고 야외 수신호조의 경우 겨울에도 패딩은 안 되고 안쪽이 부직포로 된 코트를 입어야 해서 몸에 조금이라도 살이 많으면 추워도 옷을 껴입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많은 애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빼로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크면 모자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프다거나 한여름에 무좀이 생긴다거나 램프로 내려오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눈뽕을 받으면서 두 손으로 모으고 항상 웃으면서 45도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고객님들의 질문이나 갑질에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히 대답하면서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지만 그리고 바쁜 주말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오렌지색 삼각콘을 흰 면장갑을 끼고 미끄러운 상태에서도 한 손에 두 개씩 양손에 네 개를 들고 무전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야 하지만 힘든 일에 비해서는 개꿀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주차 알바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날인가 주말에 차가 밀려 들어와서 제가 BMW X5 한 대를 제가 홀딩, 각 주차층에서 주차자리가 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시켰습니다. 차 안에는 한 30대 중반의 아버지, 뒷자리에는 깔끔한 옷에 나비 넥타이까지 맨 5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예쁘게 생긴 남매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옵니다. 많이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좀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은 창문을 올리셨는데 20분 이상 지나가자 뒷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기다리기 지루했는지 짜증을 부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창문은 다시 내려오고. 죄송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고객님 죄송한데 뒷좌석 창문을 잠깐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뒷좌석은 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은데 아드님이 짜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뭘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창문만 잠깐 내리면 돼요? 저는 아빠 일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간단한 눈속임 마술을 배운 게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작은 포장의 트위스 초콜릿 두 개하고 제가 종이접기를 미리 해 놓은 장미꽃을 슬쩍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애들한테 빈 모자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짠하고 트위스 두 개하고 종이 장미꽃을 보여줍니다. 울던 남자애하고 그 아이의 누나는 장미꽃을 신기해하면서 트위스를 까서 먹는 동안 울음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동안 무전히 날라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한테는 이런 게 보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할 맛이 나거든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역시 자신의 장기를 또 쓰시네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본것 같아. 이거 대구 같은 데도 가면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 저기 어디야? 저, 중앙로 같은 데 가면 그, 저, 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이나 저기. 저 대구 백화점 가면 키는 큰데 굉장히 호리호리해요. 호리호리한데 그 입구 쪽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수신호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백화점 수신호 한 사람들 중에서 키 작은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여자분이 수신호 하는 것도 봤거든요. 입구 쪽에서. 요즘엔 잘안 보이는데 예전엔 여자분들도 수신호 했었어요. 근데 내가 느꼈던 거는 수신호 하는 사람들 외모를 좀 보는 것 같아. 그냥 아무나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신호 하면서 키가 작다거나 뚱뚱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말인즉슨 외모를 본다는 거죠. 남자애들 많다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있으면 좀 치근덕거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치마를 입어야 되니까, 스커트 입어야 되니까,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남자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모 단정하다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편한 일이 아니야. 왜 편한 일이 아니냐 하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굉장히 뭔가 힘들어 보이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구두를 신어야 돼요. 구두가 발이 아프거든요. 이게 발이 굉장히 아파요. 저도 보안 업무 하면서 구두를 신었는데 저 구두가 좀안 맞았어요. 특히 여름에 구두 신으면 미칠걸요. 아마 발에 땀 나고 하면 발바닥 가렵고 막 계속 걷다 보면 종이 걷다 보면 이제 발에 물집도 박히고. 그리고 이제 티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집 바뀌어가지고. 근데 내가 느끼기로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치고 처우 갖다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좀 그런 거 보면 참나 백화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백화점은 왜 좋아하지 않냐 하면 백화점에서 정작 서비스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저렇게 최저시급을 저렇게 사람 부려먹는단 말이야. 백화점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이잖아, 맞죠?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직원들한테 좀 베풀어 봐야 되는데, 그냥 직원들은 그냥 종일 고생하고, 돈은 그 백화점 총수들이 벌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특히 백화점이 유독 이게 많아요. 백화점이 파견업체, 용역업체가 많습니다. 카이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것도 사람 나눔이긴 한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주말이 바쁘죠. 왜냐하면 백화점 주말에 사람들 쉬니까 많이 오겠죠. 많이 많이 오겠죠. 여기서 갑질이라고 하면 어떤 갑질인가요? 뭐 질문은 그런 거겠죠. 뭐
명품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니면 뭐 식품 코너가 어디 있나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근데 갑질은 어떤 걸 갑질하는 거지? 뭐 반말하는 거야? 뭐 반말을 하겠지. 왜냐하면 다 어려 보이니까. 손님들은 차 몰고 오는 손님들은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겠죠? 네. 클레임 변이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말도 있고, 예. 빰 때린다고요? 빰 때린 적 있었어요? 혹시 민선이 일하면서? 박원님이 빰 맞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 맞았다고요? 진짜요? 왜 맞았어요? 아, 왜 때리는 거야?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왜 때리는 거예요? 반말하는 건 기본이겠죠, 반말은. 뭐, 보안 업무 할 때도 반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근데 빰 맞을 만한 행동을 안 하잖아요. 뭐 반말로, 손님들한테 반말 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본인은 할 만하다고 얘기했지만. 아, 그래요? 카트조가 카트 쓰고 잘못해서 차에 흠집이 났는데 카트에든 도망가고 제 옆에 있다가 맞았다고. 정말 억울하네,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 짜증이 날 만하네요. 차에 흠집이 나면.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직원들 흠집 냈는데 맞잖아요. 비싼 차면 손님 입장에서 짜증 날 만한데 근데 왜 님한테 그런 거야? 일단 백화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백화점 마트를 좋아하지 않아. 저 옛날에는 어렸을 때 백화점 마트 가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잘안 갑니다. 왜냐하면 마트가 별로 싸지 않아요. 마트도 비싸요, 여러분. 마트 오히려 더 비싸. 마트 한번 갈때 그런 거예요. 뭐 특식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죄송합니다만 하니까 그 손님 사람 놀리냐고 하면서. 그럼 죄송합니다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난 이거 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일이 낫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돈도 별로 안 되고. 이렇게 일해도 못 이거 3주 이겨야 하면 200안될것 같은데? 200 엄절이 될것 같은데? 봐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지방을 가도 페이가 똑같을 거야,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방을 가도 페이가 똑같을 거야. 오히려 백화점 또라이는 서울이 더 많겠지. 쉬는 시간이 많다고요? 아, 아무리 그래도 별론 것 같아, 저는. 별론 것 같아. 내가 그 보면 백화점 같은 거 가다 보면 서 있는 사람도 괜히 불쌍해. 왜냐하면 저거 분명히 추울 텐데. 춥고 오줌 엄청 많이 올 때, 겨울 같은 일하면 엄청 소비 마렵잖아요. 근데 누가 교대해줄 수 없잖아. 특히 저런 일 하면 가장 애로사항이 생리현상 아닙니까? 겨울 되면 소변 엄청 맞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참아야 될거 아니야. 아, 물안 마셨다고요? 그럼 방광이 안 좋아질 텐데.
근데 저는 이런 게 별로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별로야. 인간 이하의 동물을 많이 보게 되고 대우도 별로고. 서울은 이런 일자리가 많다는 게 문제지. 왜냐, 서울은 백화점 쇼핑몰이 많으니까. 그래도 지하 1층 마트 짐 들어드리면 팁 주는 할머니. 팁 얼마 줬는데, 할머니. 여러분, 이게 암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반말을 하십니까? 아까부터 말이 굉장히 짧아요. 편하게 대우해주니까 본문을 까먹은 것 같은데 증발이 돼버리겠습니다. 100원짜리보다 못한 존재가 될수 있어요. 자, 저런 게 무식한 거 티내는 거야. 참.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요. 그럼 다음에도 이거 또 하고 싶어요, 이런 일? 만약에 이런 일할 기회가 있으면 또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또 한다고 하지 않았나, 민서님이? 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보려고요? 참 대단하다. 저것도 적성이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좀 한 번만 이제 해보고.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이런 일 하면 안 돼. 서울에 이런 일자리가 많잖아, 이런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경험도 알려주셔서 고맙고, 뭐 잠깐 경험사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오래 할 거는 절대 아니다. 이것도 나름 3D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힘든 점도 많다는 것을 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민섭님, 경험담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